안녕하세요. CPK 레슨 7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컨투어 드로잉 해가지고 좀더 선을 자유롭게 쓰는 방법을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선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번 주는 좀더 이제 전체적인 인체를 들어가서 인체 그런 비례 같은 거, 구조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인체 그림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눈에 보이는 가죽, 그러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돼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육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뼈 안쪽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인체가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레핀 아카데미라고, 러시아에 이거 검색하셔도 나올 텐데, 레핀 아카데미라고,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러시아 작가의 이름을 딴 학교인데, 예전에 제 친구도 여기 가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확한 커리큘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 하게 되면 4년이라고 치면 1년 동안 이제 뼈만 공부하고 뼈만 그리고, 그다음에 2주 차에는 뼈 플러스 근육 같은 것들 이제 그려놓고, 그다음에 뭐 3학년 되면 이제 인체 들어간 거, 그다음에 뭐 4학년 때는 또어더 깊게 들어가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인체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가시면은 인체 드로잉에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체 드로잉이라는 거는 결국에 인체에 대한 미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인물화도 많이 그리게 되는 거니까, 인체에 대한 걸좀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게 더 훨씬 더 풍부하게, 풍부한 표현력을 기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디자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인체가 좀더 쉽게 어떤 것을 동작하고, 입을 때 패션 디자인도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어떤 장르를 그리시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건축을 하던, 뭐 인테리어 어떤 뭐 침대를 하던, 어쨌든 사람이 눕고 앉고, 의자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앉고 책상에 어떻게 하고, 여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이거를 잘 모르고 뒤에 있는 것들을 더 배우는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이번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게 될 거고요. 너무 막 깊게 들어가고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막 의사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전문적이라고는 할수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크로키 같은 데 가서 뼈대와 뭐 근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로키는 결국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감각 있게 표현하고 선을 활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체의 비례와 어떤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즉 인체를 좀 알고 있으셔야만이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크로키라고 해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짧게 막 선으로 하는 거라기보다 그런 분들의 그림도 있겠지만, 좀더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훨씬 더 인체를 진짜 수십 배더 같은 시간에,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길을 찾아가게 되면은 처음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갔던 길을 두 번째 다시 가면 여기가 이렇게 가까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금방 가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알고 그리시게 되면은
어떻게 자기의 장점도 훨씬 더잘 캐치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 걸린다 그러죠. 어떻게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다음에 얻어 걸린 경우에는 다음에 그리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나왔지? 근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나중에 보면은 잘 나온 이유는 뭐 우연이더라도 그런 구조나 해부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잘 표현돼서 눈이 기억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잘 됐다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잘내 눈에 보이는지 다른 사람 눈에 왜잘 이게 잘 그리게 보이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다시 시도하려고 그러면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많이 아는 것이 결국에는 그림에 있어서도 힘이 되는 부분인 거죠. 저도 이제 따로 좀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보여드린 것 외에도 나중에 이제 중급 반이 개설이 된다면 좀더 디테일한 것들로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자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인체 구조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저희가 했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는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 역할을 하는 거면 인체에서 있어서 어떠한 대상을 할 때도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얘들이 예를 들어서 인체가 서 있으려면은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오징어처럼 문어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건데 옛날에 찰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찰흙 같은 거 걸로 이제 뭘 만들 때 보면 철사를 사가지고 뼈대를 만들잖아요. 뼈대를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찰흙을 붙여 놓으면은 이제 훨씬 더그 형태가 단단해져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죠. 건축물도 이렇게 이렇게 기초 공사를 잘 세워 놓으면은 그 위에 이제 내장재 외장재를 둘러서 이렇게 훨씬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몸을 지탱해주고 움직이는 반경을 이제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요소들을 그리시게 될때 가장 중요한 게 인체에서는 휘는 쉽게 말해서 휘는 그러니까 휘는 것을 담당하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정된 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척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빨대 같은 거라고 이게 스트로를 같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빨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휘게 되면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척추에서도 각자 이런 것들 디스크마다 이런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그 척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게 되는 거는 바로 이 뼈대의 이제 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절 부분, 일종의 관절이죠. 뭐 팔이 있으면은 팔이 왔다 이 요, 어 이게 팔 근육이라고 치면은 팔이 여기가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안으로 굽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팔을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 이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육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뭐 고관절 그러니까 골반 쪽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깨 뭐 손목 그리고 손가락 마디 이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발가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휘게 만들어주는 구조의 부분이 있고 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보호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지 않는 고정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해골 같은 경우 두개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뇌도 있고 눈도 있고 그다음 휘지 않는 거는 갈비뼈. 물론 갈비뼈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장 단단한 완전 단단하지 않지만 얘가 이제 뭐 폐나 심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갈비뼈 막처럼 이렇게 보호막처럼 생겨 있죠.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척추처럼 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휘지 않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이게 다 누드만 그리고 이렇게 뼈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겨울이라 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갈비뼈를 안에 찾지를 못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뭐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런 갈비뼈를 찾아서 이런 뼈대를 찾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비뼈 같은 걸 찾게 되면은 훨씬 더 인체를 그린 데 있어서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근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이거는 뭐제 시간에 또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떠한 상의의 점퍼를 입든 물론 점퍼 같은 그릴 때는 물론 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 안에 부피에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점퍼만 입고 점퍼만 그리는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발도 할수 있게 되겠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갈비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골반 쪽. 얘가 이제 골반 쪽. 이 이제 단단한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쪼개지지도 않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하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골반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연결되는 것들을 척추가 연결해져서 얘가 이렇게도 몸을 휘고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골반을 틀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막 여러 가지 포즈들을 할수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휘지 않는 덩어리들이 줄을 이뤄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찾으실 거는 이런 뼈, 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갈비뼈와 골반 쪽. 그러니까 엉덩이 뼈 쪽. 뭐, 엉덩이 뼈, 궁둥이 뼈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이 부분을 먼저 찾아 나가는 게 인체 드러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중심이 되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척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애들이 이제 척추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죠. 중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비단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심지어 저희가 전에 했던 생선 물고기 그릴 때도 이 물고기 먹고 나면 뼈 남아 있잖아요. 보면은 이 결국에는 이 척추에 있고 이쪽. 그러니까 이 척추 부분에 연결된 이 부분이 가장 줄을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찾아내셔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가장 좋죠. 이렇다고 이제 이거를 뭐 갈비뼈가 왼쪽에 11개, 오른쪽 11개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뭐다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걸 덩어리로 처음에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를 더 이렇게 자세히 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 전체 쉐입을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도록 하고, 나중에 인체에 더 들어가서 좀더 이제, 나아가서 그림을 그려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크게 봤을 때는 정면으로 본다면은, 자, 어차피 두개골 같은 경우는, 한번 나중에 제대로 된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악과 하악이 있어가지고,
뭐 물론 정확히 한번 그려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세모 네모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형태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척추로 넘어가기보다는 이런 갈비뼈 쪽을 가지고 이런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이런 식의 형태를 주로 가지고 있게 되죠. 그 이제 이게 이렇게 꺾여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런 골반. 골반도 뭐 사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데, 여기 이제 방광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덩어리들.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얘를 연결해 주는 게 이런 척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갈비뼈 쪽에 있어 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쇄골 부분. 쇄골이 이쁜 뭐 쇄골을 미의 포인트로 많이 잡죠. 그다음에 이제 관절들. 어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더 어깨 관절 포인트는 실제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실 때 어깨를 잡으러 갈때 밖에 끝을 잡고 하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잘 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안에 관절이 있고 이 위에 근육이 있고 이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깨 관절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뼈대가 기본적인 뼈대가 있죠. 물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뭐 일단 뼈대 위주로 보실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고관절 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도 무릎 캡이라는 그런 것도 위에 나중에 있죠. 여기 뭐 십자인대가 안에 있고 뭐 운동선수는 많이 다치는 뭐 그런 대근육들 여기 뭐 뒤쪽에 햄스트링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람의 뼈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장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사람의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뭐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생겨 있고, 아, 뭐 재밌는 거는 사람이 골반, 여성분 같은 골반이 넓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골반은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허리가 들어 있다면 이제 골반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부분인데 이런 골반을 담당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고관절 부분이 좀더 넓으신 분들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골반 부분이 넓어진다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부분들이 있고 여기 보면 딱딱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것이 보면 이게 휘지 않는 부분의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더 사이드를 보게 되면 얘도 어떻게 보면 두개골도 역시나 나중에 이건 또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뇌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는 데서 이제 나중에 눈도 있고 입도 달리고 그래서 이제 뒤통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척추가 이렇게 생겨 있고, 자, 여기에 맞게끔 이제 갈비뼈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긴 다음에 여기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견갑골 쪽 뒤쪽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나중에 크로키 그리실 때 굉장히 많이 많은 역할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키 같은 걸 하실 때뭐 그걸 검게 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 간에 사람 얼굴을 표현하고 어떤 생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크로키 같은 걸할 때는 선택하고 집중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할때 빨리빨리 이제 어떤 덩어리들 가장 중요한 인체 가장 구심점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뭐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더 다양한 느낌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물론 과장해서 좀더 어떤 사람들 보면 좀더 과장 팔을 더 길게 하고 더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 이런 회복 지식을 잘 알고 있으셔가지고 훨씬 더 빨리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크로키 같은 걸가 이제 쉬운 것들을 빨리 표현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쉽게 쉽게 표현하는 것들이 보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이런 기본적인 다시 한번 휘지 않는 덩어리를 위주로 하는 이 세계와 희귀해주는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거는 뭐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과제로 그려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라고 하죠? 이런 큰 덩어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아가서 이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냐면은 자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근육들과 같이 합쳐지게 되는데 근육과 같이 합쳐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포즈를 제가 뭐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이렇게 덩어리들 위주로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화방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목각 인형으로 된 목각으로 된 이런 형태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뭐 어떠한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해서 포즈를 해서 포즈를 그걸 따라 그리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인체에 있어서는 가장 더 중요한 건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얘 플러스 근육 플러스 피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피부가 팽창하고 수축하냐 이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목각 인형에서 좀더한 단계 나아가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얘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이렇게 뼈대 플러스 나중에 이제 근육들이 여기 붙게 되는데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손 같은 거 보면은 팔 쪽에 어깨와 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어깨 근육 이두가 있고 삼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펴게 되면은 여기가 늘어나 있겠죠? 늘어나지는 형상이 되고 여기 삼두 부분이 좀더 힘을 받아서 얘가 이제 살짝 팽창하는 느낌을 주게 되고 하지만 얘를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리려면은 근육에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얘를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얘 부분이 팽창을 하게 돼요. 여기 이렇게 팽창을 해가지고 알통 부분이 생기게 되고 얘 부분이 대신에 이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뭐좀 이런 식의 이제 힘 자랑할 때 많이 쓰는 근육 자랑할 때 많이 쓰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어깨는 또 가슴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 목각 인형에서 단순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군요, 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포즈를 제가, 여러분들이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부분 이제, 여기를 들면 어깨 부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어깨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자, 여기 부분이 어깨 부분 힘이 들어간 부분이고, 자, 여기도 이제 팔을 올렸으니까 어깨 부분이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이제 이쪽을 좀더 올리게 된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창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 또 돌리는 거랑 또 달라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펴지는데 얘를 이렇게 스위치하게 되면 얘가 또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근육에 따라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앉아있으면 여기가 펴지는 형태를 하기 때문에 날개 쪽 근육이 이렇게 곧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뭐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웨이트 같은 거 대회 나가면은 어떤 포즈를 취해서 그 근육의 그 완성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도 자세가 중요해지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좀 이완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힘을 이 복근 쪽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근 부분에 힘이 좀 들어가겠죠?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골반 여기가 있고, 그죠?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 무릎 힙에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발을 펴는 거와 발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번에 종아리가 여기가 이제 올라가니까 종아리 쪽에 이제 팽창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포즈를 다양하게 구조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근육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막 다양한 걸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예전에 3D 그래픽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덩어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이런 3D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을 올리면은 이런 덩어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3D가. 이게 3D. 그러면 이제 3D 있는 애가 이렇게 팔을 올리는 동작을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하면은 얘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였는데 사실 농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훨씬 더폼 이런 걸 멋지게 하려다 보면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농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포즈를 해서 이제 폼이 좋으면 뭐 슛도 정확도 높아진다고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처럼 중요해지는 거는 사람이 팔을 올리게 되면 뼈대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이제 해골이라고 치고요. 근데 뼈대라고 팔을 올리던 얘가 뭘 하고 뭐 눕건 하시는데 이 변하지 않는 이 고정된 얘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관절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게 되는데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쇄골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견갑골 얘도 뒤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팔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깨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이런 쇄골 부분도 결국에는 이쪽 쇄골 부분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가슴 근육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가슴 근육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뭐 어떤 실제로는 이게 더 붙게 된다는 거죠. 얘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쇄골의 유무, 전제 유무도 알게 될수록 이렇게 좀더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인체를 드로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보면 인체 크로키예요. 크로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로키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막 모델분들 모셔서 이렇게 막 누드 크로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와 누드 크로키면 진짜 막 누드 어쩌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누드 크로키를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모델분들이 이제 누드 차림으로 그냥 있는 경우가라기보다 그러니까 10초마다 자세를 바꾸시고 15초마다 바꾸고 1분마다 바꾸고 이거를 그러니까 10초 만에 하려고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구 같은 경우는 포주라 그런다면 이런 거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할때 뭐 10초 같은 경우는 선에 대한 좀더 개성 있는 것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지만 뭐 30초 뭐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게 크로키인데 그런 거를 하실 때 여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팔을 올렸을 때 가장 도드라지는 거 힘이 들어가는 어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팔을 올렸으니까 어깨 이런 힘 들어가는 부분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쇄골 부분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쇄골 부분이 더 깊게 파이겠죠. 파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둠이 생긴다면 더 진하게 생긴다는 거. 그리고 여기 요런 데 이제 빛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런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얘가 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여기가 팽창할 텐데 얘가 이런 자세로 손을 쏠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그렇게 팽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많이 보시면 더 아시게 되실 거고, 무용 좋아하시는 분들, 뭐 요가 하시는 분들, 뭐 필라테스, 뭐 발레, 그러니까 뭐 댄스 스포츠 뭐다 적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요리할 때도 이렇게 막 테니스 칠 때, 이게 다 근육이 사용되는 모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이거 연습해 보시면은, 아, 저거 저래서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직접 해본다든지,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이라는 건 결국에 그런, 아는 만큼, 지식이 있는 것만큼 이제 더, 그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해 볼 만하죠. 해볼 만하고 요즘에 보니까 요가 책 같은 거 보니까 훨씬 더 인체 설명도 잘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참고를 하려고 해요. 참고해가지고 그림을 좀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여기 눈, 코, 입의 센터,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막 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눈, 코, 입의 센터가 되는 이 라인이 결국에는 쇄골, 목젖까지 내려서 가슴 중간, 배 중간 이렇게 중간까지,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는 이런 허리까지.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덩어리, 이 반을 나눠주는 덩어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면 얘도 중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인체에 대한 것들을 결국 많이 보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많이 그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많이 그린다고 해봤자 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장 그리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신 다음에 뭐 리스트를 체크하신다든지 그래서 한 장을 그리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수업 나가는데 혹은 크로키를 나중에 하시는데 인체 드론 하시는데 사용하시면은 정말 즐겁게 이제 재밌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포즈에만 신경 쓰기만 해도 이 그림의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돌아와서 두 번째 시간에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